근데 이런데 무슨 식당이 있다는 거야? 또 우리 골탕 먹으려고. 상한 데로 또 데리고 가는 느낌인데 또.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여긴 여기 조용하자. 공원에 식당 있어? 나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느낌이 이상해. 이거 느낌이 이상해. 뭔데? 누들이라 그랬잖아. 무슨 컵라면 주는 거 아니야?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 좋다. 그래. 그래 사람 없고 조용한 건 너무 좋다. 아 그래. 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무슨 누들집 있어. 경주에 뭐 수많은 백반집, 한우 불고기집, 뭐 돼지고기집 많은데 여기는 정말 스페셜한데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 그래? 진짜로? 근데 여기 마니아들만 알고 있어. 차들은 엄청 들어오던데 이쪽으로. 아 근데 배고파. 배고파. 아, 배고프다. 야 우리 음식 가지고 장난은 치지 말자. 제가 누굽니까? 아 식탐맨 아닙니까 식탐맨? 식탐 김준호 말게요. 제가 음식 갖고 뭐 장난치는 거 봤어요? 식탐 김준호 선생. 여기 식당이 어딨어 여기? 아니 완전히 그냥 공원인데? 그냥 편의점 라면 먹일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데? 야 어디를 끌고 가? 아 또 없지 여기? 여기 허우 벌판인데? 에이씨 이상한 데네. 아 이거 컵라면이야 컵라면. 이게 뭐야? 무슨 뭐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손칼국수.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막걸리 어? 파전 만두. 어 이게 뭐야? 손칼국술? 손칼국술? 진짜? 이게 간판이야? 이게 뭐야? 이게 간판이야? 대박! 이게 신기하다. 여기가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이거 SNS에 본 것 같은데? MZ세대가 여기서 사진 찍는데 여기서 대단하죠. 거짓말이지, 야 이거 그냥 뭐야? 야 뭐 터널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뭐 이게 뭐야? 먹지가 안다네. 우와 막걸리 파전 만두. 대형은 머리 다겠다. 뭐야? 난 갔지. 여기 저리 펴봐. 하승진은 못 오겠다. 안다. MG 한번 찍자. 야 일로 와. 그래 우리도 젊은 것처럼 찍자. 그쪽 벽에부터 그쪽 벽에부터. 너 왜 안 찍어? 내가 찍어줄게. MG 쟤 젊어 보이려고. 너 우리랑 왜 안 찍어 맨날? 아 어차피 너는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올릴 건데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뭐 거지 같냐? 야 셀카로 찍으면 되지. 오케이. MG 느낌 씨. 여기가 MZ 애들이 오는데요. 우리 파괴하러 온 거 아니야? 갑자기 무릉도원이 펼쳐지지요. 뭐야? 네? 우와. 뭐야? 너무 뜬금없죠? 우와. 뭐야? 우와. 대박. 대박.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완전 다른 공간이네. 무릉도원이 펼쳐집니다. 신과 함께야, 신과 함께. 어떻게 알았어, 이런데? 제가 검색했죠. 경주 제가 담당 아닙니까? 아, 역시 경주 김치는 달라. 우와, 야외에서 먹나 봐. 자, 들어오세요. 우와. 따라따라. 근데 이게 터널을 지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우와. 이거는 진짜 저희가 형 많이 저희 조사했네. 채널 SS에서 서울 채널 SS 또 뭐 새로 생겼어? 독박 투어에서만 정보를 쫙 주는 거예요. 와우. 야. 야외에서 먹나 보다. 야, 우리도 야외 햇빛이 있으니까 여기 앉자. 가격도 네. 엄청 싸. 어? 아. 와, 너무 좋다. 그렇죠. 여기 손칼국수가 있고 들깨칼국수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있어? 손칼국수, 들깨칼국수. 나 손칼국수. 나 손. 나 손. 나도 손. 사장님. 여기요. 가서 시켜야 되나? 저희 주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희 씨? 아, 네, 이대희입니다. 저희 주문 이대희. 손칼국수 네 개랑요. 들깨칼국수 하나랑요. 만두. 수육. 내가 너무 놀래 갖고. 형님 한 번 대야 돼. 들깨 네 개. 아니요. 손 네 개. 손 넷. 손수 네 개. 들깨 하나. 수육 하나. 만두로. 아, 수육 하나 그럼. 부추전. 파전 있잖아, 파전. 파전 하나. 너무 얘기한 거야. 네네. 맞아요. 어, 아시네요. 독박 투어 아시네. 해외 팀들이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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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절단하다. 사람 좀 불러야 되는데. 손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예, 저희 손 네 개, 들깨 하나, 수육 하나, 파전 하나, 파전 하나, 막걸리 하나. 막걸리 하나. 와. 아, 예. 와. 아, 예.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손 저희가 손 네 개, 들깨 하나, 파전 하나, 수육 하나, 막걸리 하나. 아, 막걸리 먹고 싶은데. 막걸리 없는 게 아쉽다잉. 막걸리 저기 벽에는 써 있었는데. 어, 맞아. 근데 계곡까지 올라가는 게 안 걸린 사람 4명이 귀찮... 아니, 올라가지 않아. 바로야. 바로 있는데 내가 되게 많아. 많이 봤어. 많이 봤어, 내가. 이분들이 가지고 오셨고. 손 네 개, 들깨 하나, 수육 하나, 파전 하나. 지금 막걸리도 뭐래요, 지금. 이분들 봐야 되는데. 만두 없고 만두 캔슬 막걸리. 자, 여기서 지금 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최종 벌칙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2독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더 이상 나는 물러설 지금 정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네요. 내가 3독 되면 난 이제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뭐 하고 싶은데. 형이 정해요 그럼. 우리 양양으로 넘어가잖아. 응 양양. 내일 가지. 입수해 입수 그냥. 입수? 응. 거기는 얼음이 얼어 있을 거야. 얼어 있다. 오, 야! 와, 진짜 물이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음장이야. 훨씬 더 춥지. 네. 그러면 일단 잠정적으로 입수를 정해놓고 상의 탈의야. 다 떨어져. 진짜 뭐 팬티만 입고 들어가는 거야? 응? 어? 그게 진짜 춥겠다. 아 못하겠다 이거. 아우 씨. 어 뭐래 막 간지러워. 아 긁지 마요. 이쪽 바람 이쪽으로 날려. 한번 써봐. 찐친. 넣었어. 너 여장한 적 있었냐? 넌 진짜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다. 넌 잘했다. 어? 진짜 못생겼겠어. 여자로 태어났으면. 살벌하다. 오빠 지금 나보고 웃은 거야? 어? 아 좋다. 아, 저건 안 돼, 저건. 신발 살발. 무게 때문에 끝나. 이거 신발 살발해. 어 일단 먹고 합시다. 어. 아 일단 먹자 그래. 금강산도 식후경. 우와. 아이고. 아니 여기 우와. 여기 이렇게 굴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무릉도원이 있어요. 응?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했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제실이에요, 제실. 제실이 뭐예요? 제실. 김유신 장군 제사. 와, 어, 진짜요? 문중 제실. 아, 문중. 네. 제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된다, 그냥 분위기는. 저희 칼국수. 손 네 개. 네 개. 들깨 하나. 수육 하나, 파전 하나. 못해요, 못해요. 막걸리는 없어요. 아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 이제 수육부터 가보자. 와 수육. 일단 먹고. 여기 새우젓. 어 새우젓. 된장 찍어 먹는 거지. 여기 나물. 고추랑. 고추랑. 와. 야들야들하다. 녹내 녹아. 야들야들해. 그냥 막걸리인데 이거는. 아 진짜. 와, 고추도 왜 이렇게 향긋해? 아 난 좀 비린 맛이 나는 게 좋은데. 들란다. 비린 어갱. 돼지 비린내? 아, 깨. 여기요. 깨. 아, 깨. 깨가 1,000원 더 비싸요. 1,000원 더 비싼 건 이유가 있겠죠?
자, 자 한번 먹어봅시다. 시식해 봅시다. 와, 진짜 맛있겠다. 국물 한번. 아, 간도 국물, 딱이야. 국물부터. 그럼 국물부터 먹어야지. 나 면부터. 면 먹, 면 먹을 줄 모르는구만. 어. 근데 왜 국물부터 먹는 거야? 어. 이것도 먹는 거야. 야, 멸치 육수다. 그지? 멸치 육수. 와, 육수 대박이야. 오, 난 들게, 나 들게. 면은 왜 나 짜장면. 김치 좀 넣어주세요. 김치 많이요. 두 개요.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어. 와, 김치가 맛있네. 아,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 국물이 어? 이 감자가 와. 형 국물 맛있게 먹는다 진짜. 와, 감자가 딸려올 때 기분이 좋다잉.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면을 좋아하긴 하나 봐. 면실하는 사람들. 우리 다낭에서도 쌀국수, 계속 쌀국수만 찾았잖아. 쌀국수보다 칼국수가 좋아. 아, 그래? 약간 더 어떤 고향의 맛이 맞아, 맞아. 느껴지잖아. 그러네, 약간 고향의 맛이 더 느껴진다. 야, 들깨 진짜 맛있는데. 응?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들깨를 이렇게 많이 넣는 건 처음 봤어. 이만큼 들어가 있죠. 잘못 넣었대. 고소해 보인다. 엎었구나. 면이 사라질수록 불안감도 엄습해오네요. 시작이 되겠군요. 게임이 또 걸릴까봐. 난 걸리면 이제 위험하거든요. 삼동은 진짜. 아, 뜨뜻하니. 만땅이다, 만땅. 우리 수학여행 가면 아이앤그라운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맞아, 맞아. 007빵 이런 거 했잖아요. 응, 많이 했지. 맞아, 맞아. 그런 거 할까? 우리 경주까지 왔으니까. 그래, 수학여행 느낌 내서? 그러면은 한 번이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두 번 걸리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07빵? 독박자로 바꾸자. 독. 박. 자. 빵. 돈내. 형님. 어, 돈내 이렇게. 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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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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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로또 시작. 독. 박. 자. 빵. 돈내. 빵. 돈내. 독. 박. 자. 빵. 돈내. 너 잘못했어. 돈내. 돈내. 너 잘못했어. 틀렸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이거야. 이거 얘가 이거. 이거 얘가 바꾸자 그러지 않았어? 대이 형도 살짝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했었어. 빵. 돈내. 닭발 하지 마. 닭발 아웃이야.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빵. 독. 박. 자. 빵. 돈내. 독. 박. 자. 빵. 돈내. 독. 박. 자. 빵. 돈내. 독. 박. 자. 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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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내. 얘 이런 거 진짜 못한. 긴장했어. 긴장했어. 불안했어. 자유 돈 따고 싶어서. 아니 이게 뭐야? 끝났잖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와, 한 번 더 하자. 어? 야, 너무 오래 걸리지 마. 야, 뭘 더 해? 이거는 007빵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것들이 다 나왔어. 야, 어? 야, 완전 얼굴이 저른 게 보였어. 사세를 자기한테 했어. 돈내. 얘는 돈 내는 것보다 자기가 없어 보이게 싫은 거야 지금. 맞지? 되게 없어 보였어 얘. 이 게임 누가 하자 그랬지? 어. 세윤이가. 와. 와. 이독이야. 미치겠다. 이것도 얘가 바꾸자 그랬어. 나 잘 먹었습니다. 독박자 빵. 독박자 빵. 독박자 빵. 독박자 빵.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아우 너무 잘 먹었네. 어디로 가면 된다. 저희 이제 황천길로 갈 거예요. 황천길로 갈 거예요. 황천길로 간다고?
황천길로 갈 거예요. 황천길로 갈 거예요. 황리단길, 황리단길. 황리단길이라고요? 황리단길? 예, 들어봤어, 들어봤어.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어디 유명한 데는 다 이단길이 붙잖아. 아니, 아까 기사님 황리단길이 제일 많이 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갑시다, 황천길. 네. 갑시다, 황천길. 잘못 왔습니다. 사장님, 계산이요. 오늘 독박 누가 썼어요? 유세윤. 유세윤이 독박 썼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